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작기계 대표 채널 더테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그 원CNC 캐드캠을 처음 실행할 때 보게 되는 화면인 사용자 정의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그 내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원CNC 버전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화면 테마나 또는 사용자를 지정해서 내가 사용하는 작업 환경이나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기계 를 불러와서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한 대의 컴퓨터와 원CNC 캐드캠을 가지고 여러 명이 공동으로 작업을 할때 아주 유용하게 작업할 수 있는 그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 기능에 대해서 좀 아세요? 글쎄요, 저는 뭐 처음 들어보는 아, 그래요? 기능입니다. 항상 이렇게 많이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들어갈 때 보긴 하지만 그냥 다음 눌러서 그냥 패스해서 들어가서 아마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 맞습니다. 보니까 10년 쓰신 분도 이 기능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용자 정의. 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지금 현재 동영상이 나오는 건좀 닫고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바탕 화면에서 원CNC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열어 볼게요. 자, 더블 클릭했죠? 자, 이 화면이 처음에 나와요. 그죠? 자, 이 화면을 보면 그 버전, 현재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64비트라는 걸알수 있고 테마라는 걸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테마가 뭐냐면 내가 현재 화면을 원CNC에서 이제 기본 테마가 있고요. 그 블랙 그 여기 이제 다크 쉐이드 그러니까 블랙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블루, 파란색으로도 볼수 있어요. 예. 그럼 우리가 한번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보는 거는 이게 디폴트 값이 원CNC에 여기 디폴트 요걸로 되어 있어요. 항상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원CNC 10년 이상 쓰신 분들 가 보니까 그냥 이 화면이 나오면 그냥 바로 플레이 눌러서 그냥 바로 그냥 들어가서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원CNC의 기본 테마예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설명해 드릴 거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요거 테마를 다크 쉐이드 검정색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섀도우. 네. 요걸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 바탕 화면이 이렇게 검정색으로 나와요. 그죠? 제 스타일인데요. 그래요? 이거는 좀 눈의 피로를 좀덜줄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걸 쓰게 되면 눈의 피로가 좀덜할수 있겠죠. 요런 것도 있고요. 또, 다가볼게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 보면, 그러니까, 블루도 있어요. 예, 뭐 블루 좋아하시는 분들은 블루 화면으로 쓸 수도 있어요. 자, 요렇게. 요것도 이제 좀 화면, 그러니까 눈의 피로가 좀덜 하겠죠. 요걸 갖다가 테마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지정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이건 그니까 블랙이었고, 블루, 파랑색이었고, 요거는 그냥, 트래디셔널. 어떤 거냐 한번 볼게요. 어떤 색상으로 나오는지. 자, 이렇게 바꿔. 요런 좀 이렇게 옛날 맞네요. 원CNC 옛날 처음, 원CNC는 그 버전. 느낌이네요. 옛날 거 좋아하시면 이거 쓰시면 돼요. 약간 그 스카이 느낌이네요. 하늘 느낌이네요. 저는 주로 원CNC나 또는 다크를 주로 섀도우. 이제 사용하는 편이에요. 자, 그냥 요거 이제 원CNC 그냥 기본으로 한번 그냥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파일. 요거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으시면 그냥 디폴트라는 걸로 사용하시게 돼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디폴트로 그냥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해요. 오늘 핵심이 요거예요. 요 기능. 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 제품은 밀 3D 엑스퍼트라는 건데 뭐 익스프레스도 있고 2D도 있고 여러 가지 모델이 있겠죠? 그 모델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프로파일을 이 프로파일이 뭔지 어떻게 정의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번 눌러볼게요. 자, 얘를 눌렀더니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제가 이미 넣어놨어요, 그냥. 자, 요거 쓰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자, 기본적으로, 자, 디폴트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김하늘이라는 거 사용자 이름, 그러니까 작업하시는 분 이름으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예. 다음에 필요하시면 새로운 걸 하나 넣을 수도 있겠죠. New라는 걸로 해서 하나 새로운 걸 만들 수 있겠죠. 뭐라고 할까요? 내 기계 이름을 넣던가 아니면 본인 이름을 넣어도 돼요. 그죠? 자, 그럼 그냥 대우 뭐 1호기면
1호기 이렇게 넣으셔도 되겠죠. 그럼 오케이 누르시게 되면 대우 1호기라고 뜨죠. 네. 예. 이렇게 해서 넣으셔도 되고 뭐 사용자를 머신놈이라는 게 그 뭐야 본인 뭐 이니셜이에요? 제가 아이디어 이름을 만든 건데 멋있어요. 멋있놈. 아직 네. 조만간에 또 다른 어떤 무언가로 탄생이 될 거예요. 이걸로 한번 멋있놈 좋네요, 그죠? 이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멋있놈의 탄생은 네. 멋있는 머신과 놈을 합성한 겁니다. 자, 한번 이걸로 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프로파일에 그 머신놈이라고 뜨죠, 그죠? 네. 자, 플레이에서 들어가게 되면 머신놈이라는 이름으로 작업하시는 분의 환경 설정을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 정의라는 게 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원CNC 화면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테마가 나오시고 자, 이렇게 처음 정의해서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만들고 정의해서 들어가면요. 원CNC의 모든 화면은 기본 초기 상태가 돼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이전에 여기서 기능키 그 네, 뭐 네. 기능키라든가 또는 아이콘들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빼놓고 쓰시잖아요, 그죠? 네.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빼놓고 쓸 수도 있고 여기서도 들어가서 이렇게 빼놓고 쓰셨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초기화돼 버리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거를 가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들어가서 가공 조건을 이렇게 정의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뭐 예를 들어 포켓이면 포켓 이제 정의를 하시게 되는데 자 포켓 정의해서 들어가죠. 근데 공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네. 모든 가공 조건들이 다 제로 기본 값으로 다 세팅이 리셋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 사용자 프로필을 만들고 들어오면 모든 건 다 사라져버렸네. 네, 리셋이 돼버려요. 네. 초기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다 정의를 하셔서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모든 기능키라든가, 모든 이제 작업 공구에, 여기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원CNC는 템플릿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각각에 대해서 공구를 다 정의해서, 네. 그 자동으로 하죠. 등록이 되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이게 다 초기화되니까 다시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거는 내가 기계가 만약에 여러 대가 있어요. 우리 회사에 네. 기계가 다섯 대가 있는데 네. 뭐 1호기, 3호기, 4호기 이런 식으로 5호기 쓴단 말이에요. 각 기계마다 공구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네. 이 공구에 맞춰서 각각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용자 프로필을 1호기, 2호기, 3호기 해놓으면 그래서, 1호기에 만약에 1번에서 뭐 10번까지 툴이 꼽혀 있고 5호기에는 뭐 쭉 툴이 다 꼽혀 있잖아요. 에. 각각 거기에 맞춰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편리하겠네요. 내가 1호기를 선택을 해서 1호기에 썼던 모든 히스토리가 다 들어가 있다는 그렇죠. 거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설명했듯이 이거는 한 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여러 명이 공유해서 쓸 때 이렇게 이제 편리하게 쓸 수 있죠. 또는 한 사람이 여러 대의 다섯 대의 기계를 이렇게 다 제어를 하고 싶을 때 다 사용하고 싶을 때 각각 정의해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 그럼 프로파일에서 내가 원하는 뭐 예를 들면 4호기, 5호기를 선택하면 이제 그거의 옵션에 딱 맞춰서 나온다는 그쵸. 말이네요. 자, 한번 헷갈리지 네, 않겠다라는 거네요. 예, 네, 제가 만약에 이제 프로필을 이제 다크로 해 놓고 머신놈이 아니라 뭐 여기 이제 뭐 프로파일을 여기서 이제 김 대우 1호기라고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아, 대우는 지금 없잖아요, 그죠? 두산 1호기라고 한번 선택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아, 이렇게 자 이제 화면 조건도 자, 달라지고 네, 네. 달라지고요, 네. 그죠? 자 이제 또 다시 다시 한번 나와서 내가 이제 두산 2호기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때는 나는 그냥 뭐 블루 요 이제 네, 그 세팅 값으로 한다고 네, 해서 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네. 그죠. 그럼 여기서 내가 여기서 이제 기계가 내가 2호기니까 2호기 맞춰서 툴도 2호기 맞춰서 꼽혀 있겠죠. 그죠. 가공 조건도 거기에 맞춰 있을 거고요. 네. 이렇게 쓰고 내가 또 다시 1호기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네. 여기서 1호기 1호기로 해서 확인한 다음에 다크로 네. 바뀌었네. 네. 오케이 누르면 네. 내가 1호기에 썼던 조건대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네요, 진짜. 자, 그리고 뭐 이렇게 계속 닫았다 열었다 싫으면 1호기, 2호기 그냥 다 꺼내놓고 쓰셔도 돼요. 이렇게 내가 여기서 2호기
오케이 누르시고 이렇게 바뀌죠? 네. 테마도? 네. 자 이렇게 해서 2호기는 2호기대로 1호기는 2호기대로 쓰시면 되죠. 어? 이게 2호기 쓰시고 어. 예, 다음에 밑에 가보면 나와있죠. 어, 창이 예, 두 개로? 밑에서 그러네. 내가 2호기 쓰면 쓰고 싶으면 2호기 이렇게 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정리를 해보자면 네. 이거는 사용자 정의 자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 개를 띄워도 상관없죠. 네. 자 다시 한번 정의해 보면 여기에 있는 프로필은 한 대의 컴퓨터와 캐드캠을 가지고 네. 뭐 여러 명이서 공동으로 쓴다던가 혼자서 여러 대의 기계를 각각 세팅해서 쓸 때 네. 그때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좀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여기서 사용자를 이렇게 많이 정해놨잖아요. 네. 이게 어디에 기록이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개 이렇게 막 지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이걸 닫고 그 로컬 디스크에 한번 가볼게요. 로컬 디스크에 가보면 C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원 CNC가 설치가 돼 있다면. 여기 X 원 CNC XR 뭐 7버전도 있고 8버전 지금 현재 가장 최신이 8버전이에요. 네. 뭐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이거 이제 KP는 한글을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고 영문은 뭐 EN으로 나오고요. 한글이니까 네.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선반 밀링이 있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주로 이제 밀링을 쓰게 되면 밀링으로 들어가시면 될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디렉토리들이 쭉 나오죠. 그죠? 이렇게. 자, 여기에 가서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요 디렉토리 구성을 좀 아셔야 돼요, 쓰실 때. 요것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거. 자, CAD라는 거. 자, CAD라는 건 원CNC 그림 그릴 때, 그 CAD라는 거 요 안에, 그러니까 AutoCAD 파일들 있죠. 예. 그게 이제 요 안에 들어가고요. 다음에 이제 DX 파일 알죠. 그건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고. 다음에 뭐 파라솔리드라든가 또는 이제 솔리드웍스 네. 각각 그 파일명들 있죠. 그런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구성해서 넣을 수 있어요.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크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세팅이에요. 세팅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팅이 자 이 세팅에 들어가서 네. 보면 내가 정의한 포스트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기계에서 맞춰서 쓰는 포스트 있죠. 네. 그게 지금 여기 지금 보이는 것들이 뒤에 확장자 PST라 포스트의 약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환학 표준 포스트를 쓰게 되면 이걸 선택해서 쓰시게 되는데 네. 네, 이걸 쓰시면 돼요. 이런 거 필요 없는 것들은 그냥 다 지워버려도 돼요. 아하. 어떻게? 모두 그냥 선택해가지고 그냥 딜리트 눌러서 다 지우면 네. 내가 사용하는 것만 이렇게 넣어놓고 쓰셔도 돼요. 그럼 이건 뭔 얘기냐면 자 이렇게 들어가서 보잖아요. 이 포스트 들어가서 보시죠. 네. 아까 제가 일부러 다 지워버렸죠? 네.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하나밖에 없죠. 하나 달랑 뜨네요. 아, 거기랑 이게 연관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구나. 네, 그 폴더에 들어있는 게 여기 리스트로 쭉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안 떠요. 결국 NC 포스트 저 란은 네, 아까 세팅에 그쪽 란이랑 연관이 있죠. 네, 여기 요거 하나 있죠. 네. 근데 여기 세팅에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네. 이 원CNC의 이 세팅에 들어가면 여기에 포스트가 쭉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유저라는 거예요, 유저. 유저. 이 유저만 따로 복사해서 보관하셔도 예. 굉장한 아니, 효과가 있어요. 뭐냐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유저 들어가 보니까 자 이건 자 봐봐요.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죠? 그러네요. 예. 프로파일에 있었던 거네. 예, 맞아요. 여기 프로파일에 들어가시면 예. 예, 여기 그 이렇게 여기 쭉 저장해놨던 거 있죠. 네. 그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죠? 진짜. 그러면 각 클릭해서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내가 설정해놨던 것들 있죠. 네. 여기 딱 들어가서 보면 이제 지금은 요거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예를 들어 기능키 확 기능키라든가 또는 내가 그 툴 공구들 이렇게 막 만들어 놓잖아요. 네네. 여기에 다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기록이 되면 여기 많이 이제 이렇게 생길 거예요. 야 이렇게 네. 또 세팅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것만 이렇게 다 저장해놓고 백업 해놔도 돼요. 백업 해놨다가 다른 데로 이걸 그대로 옮겨서 이 세팅 안에다 넣어놓잖아요. 세팅 안에다 유저 복사해가지고 이게 그대로 넣으면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예. 네. 뭐 저희가 항상 고객한테 그냥 원CNC 폴더 다 복사해놨다가 네. USB에다가 저장해서 딴 데 가서 USB 꽂고 바로 실행하셔도 되고요. 네. 뭐 다른 컴퓨터에다 네. 이렇게 저장해서 그냥 바로 거기서 실행해도 돼요. 셋업 필요 없이. 예. 네, 실행할 네. 때는
원CNC XR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 KP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안에 요 경로 보이죠? 여기 이게 쭉 들어가서 보시면 요걸로 그냥 실행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원CNC 스타트라는 거 있죠. 네. 요걸로 실행하시면 돼요. 네. 요거 딱 그냥 실행하시면 USB에다가 저장해가지고 다른 컴퓨터 가셔가지고 꼽아가지고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요거 실행하시면 돼요. 아니면 여기 일일이 찾아가서 실행하기 힘들잖아요. 네. 오른쪽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요. 네. 여기 뭐 보내기 있잖아요. 보내기. 여기서 바탕화면에. 예, 보내기에 바탕 하면 바로 가기 만들기 하면 요렇게 나오죠. 요거 요거. 간단하네요. 예. 네. 그리고 요거 바로 이렇게 실행하시면 요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그죠? 매우 좋은. 예. 한 가지 그렇죠. 팁을 드리자 그러면 원CNC는 이렇게 처음에 설치할 때 한 번만 설치하고 나잖아요. 그 다음에는 설치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폴더만 복사해가지고 다른 데다가 그냥 그대로 폴더 집어넣고 거기서 바로 요거 실행하시면 돼요. 바로 실행이 됩니까? 네, 설치가 필요 없어요. 야, 신기하죠. 신기하네요. 다른 캠에서 이게 정말. 되는지 다른 캠에서 내가 이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수많은 프로그램을 써봤지만 이렇게 심플하게 운용할 수 있고 쓸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큰 메리트네요. 저는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 그 이 폴더를요, 요 폴더 원CNC 폴더를 그냥 USB에다가 그냥 다 저장해가지고 다른 컴퓨터 가지고 USB 그냥 꼽아가지고 바로 실행해요. 야, 이거 뭐 대박이네요, 진짜. 네, 설치 필요 없어요. 그냥 이미 설치돼 있으면 그냥 이것만 복사해서 가시면 돼요. 야, 그러면 잘해놨네. 그럼 여기 세팅에 유저 안에 내가 해놓은 거 있잖아요. 네. 뭐 공구 설정부터 이거 뭐 가공 조건들 있잖아요. 이 안에 싹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 작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업체에다가 최소한 1년에 분기마다 또는 그니까 최소한 분기마다, 그러니까 4분기 나눠가지고 분기 한 번씩만 요것만 그냥 백업해놓으라고 해요. 그렇죠. 백업은. 네. 그러면 이거 바이러스 걸려서 뭐 컴퓨터 고장 나거나 바이러스 걸려서 다시 설치할 때 설치 필요 없어요. 그냥 요것만 그냥 C에다가 딱 복사해놓고 다시 그냥 실행하시면 돼요. 예. 이게 그 모든 캠이 다 그렇듯이 백업이 모든 캠은 다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한 건. 백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네, 왜냐면 내가 그냥 뭐 한 몇십 년 동안 만든 소프트웨어가 한 방에 날아가는 그런 경우를 한 번씩 겪어보게 되는데 맞아요. 원CNC처럼 이렇게 아주 효율적으로 백업을 할 수 있다면 또 백업도 해주고 그 프로파일대로 운영하기가 편리하겠네요. 진짜. 어쨌든 이제 거기에 유저에 들어가면 내가 사용자 지정한 게 이렇게 쭉 나와요. 물론 이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다시 프로필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내가 필요 없는 거 지우시면요. 이거 지우면 되겠죠. 필요 없는 거 지우면 여기서도 지워져요. 네. 이렇게 지워지는 거 여기 이렇게 지워졌는데 지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원CNC를 사용하는 유저들은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내용이네요. 이 부분은. 네, 맞아요. 그럼 뭐 기존에 이거 대우 1호기라고 돼 있잖아요. 네. 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름 바꾸시면 돼요. 아, 리네임. 이건 새로 만드는 거. 여기서 이제 새로운 유저나 또는 기계 모델별로 이렇게 만드는 거. 다음에 이거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걸 지우는 거. 지우는 거. 나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네, 맞아요. 가장 알기 쉽게 해놨네. 이거는 이름 바꾸는 거. 뭐 요거를 뭐 이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름 바꾸시면 되겠죠. 네, 멋진 남자로 좀 바꿔주세요. 아, 그래요. 멋진 남자로 한번 바꿔볼게요. 아이고, 다시 아이고, 아이고. 리네임 누르시고요. 네. 딱 남자. 남자. 멋있는 분보다 남자가 그래도 좀 낫네요. 자. 품격이 조금이네요. 네. 자, 요렇게 해서 쓸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디렉토리 경로를 이렇게 좀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 세팅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자, 여기서 몇 가지만 좀 더 알려 드릴게요. 이 폰트 있죠? 이 폰트, 폰트. 네. 우리가 오토캐드에서 쓰는 폰트 있죠. 네. 그걸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다 넣으시면요. 네. 오토캐드는 SHX라는 폰트를 쓰거든요. 네. 그러면 오토캐드에 사용하는 폰트를 원CNC에서도 그래서 그대로 불러와서 쓸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원CNC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작업을 해서 저장을 하잖아요. 네. 요 드로링이라는데 저장이 돼요. 드로링. 드로잉이라는데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 참고하시고요. 이게 기본 저장 위치군요. 예, 맞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제 알려드리면 DNC라는 거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막 짜서 NC 데이터를 딱 열어보면 네. 요 화면이 뜰 거예요. 요 화면이 뜨죠, 이거.
아, 예, 아주 예, 예. 많이 보던 거네요. 예, 그게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DNC라는 거에. 예, 여기에 이제 연결이 돼 있고요. 네. 필요에 따라서는 아, 여기에 여기서 이제 잠깐, DNC가 뭔지 모르는 분들 되게 예. 많거든요. 처음 입문하신 분들 많고 하니까. 아, 이제 DNC 뭐 DNC 간략하게 한번 요건 이제 설명. DNC라고도 하지만 이제 에디터 편집기라고도 해요. 네. NC 데이터가 이렇게 생성이 돼서 딱 나타나잖아요. 네. 이걸 편집할 수도 있고 네. 프로그램을 네. 다음에 이걸 바로 기계로 전송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편집과 전송. 예, 이 전송에 관련된 세팅 이런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번더 별도로 이렇게 이거는 설명을 이제 한번 해드릴게요. RS232에 예, 관련된 거. RS232. 예, 만약에 네트워크를 쓰면 여기서 편집해서 그냥 바로 저장하면, 폴더에 저장이 되고, FTP를 날리면 되는 그렇죠. 거니까. FTP로 그냥 보내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이 부분이 이게 그 네. 기계를 안 써본 사람들은 이제 기계를 입문하신 분들은 이게 되게 뭔지는 모를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DNC가 여기서 이제 예. NC 코드가 주르륵 나와요. 그 코드를 가지고 파일을 만들 수도 있고, 그 파일을 가지고 기계에다가 입력을 하면 실질적으로 기계가 그거 이 코드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그렇죠. 개념이죠. 예, 맞아요, 맞아요. 자, 뭐 기존에 그냥 있는 거 하나 빼와 봤는데, 요거는 사용법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찾는 거고,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T 번호로 이렇게 빨리 이동하는 거, 다음에 이제 P로 빨리 이동하는 거, 아, S로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아, 이동하는 거. 작업자가 필요한 아, 이게 그 T자, F자, S자. 이거에 대한 사용법은 제가 다음에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가야 될 길이 머니까 빨리빨리 지금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 세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아셨죠? 이 세팅 안에 사용자 이런 유저 만드는 거다 들어있다는 거. 다음에 이제 폰트에 AutoCAD 파일을 이쪽으로 넣어놓으면 AutoCAD 문자를 그대로 쓸 수가 있다는 거. 자, 이제 원CNC에서 뭔가를 만들고 특별하게 경로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저장이 된다는 거. 그죠? 자, 요 정도만 이제 아시면 될것 같아요. 뭐 다른 건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하진 않아요. 쪽집게 과외였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여러 개 이제 창을 열어놨지만 네. 여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세팅을 하시고 다 하면 어디에 들어간다? 사용자 지정한데 다 들어간다. 그죠? 유저. 예. 항상 요거 하시고요. 뭐그 기능키를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죠? 단축키요. 예, 아, 단축키. 단축키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되고 뭐 가공 조건에 들어가서 모든 가공 조건에 대한 템플릿 기능,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다 조정한 것들 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테마는 바꿨지만 이전에 썼던 걸 그대로 사용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전에 썼던 걸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 예, 그때 이제 여기 들어가가지고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서 아까 세팅에 모든 조건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유저에. 자, 2호기, 3호기에 쓰고 있는 가공 조건을 1호기에서 쓰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럼 여기 3호기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은 이제 한번 들어간 적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뜨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여기 쭉 뭐가 떠요. 자, 3호기 한번 선택해 볼게요. 3호기 멋있는 그러면. 선택하고 들어가게 되면 네. 뭐가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지죠. 내가 여기서 가공 세팅한 것들 있잖아요, 막 네.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뭐, 아, 여기 이제 가공에 가공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아이콘들도 빼놓고 가공 조건들도 만들겠죠. 막 들어가서 툴도 만들고 막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 나가 볼게요. 이제. 자, 나갔더니 뭐가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그죠? 얘를 그냥 복사해 가지고 그냥 가시면 돼요. 전부 복사하셔 가지고 복사해 가지고 1호기에다가 복사 붙여 넣기 하시면 돼요. 한 번에 하려면 이렇게 누르시가 다 복사해서 넣었어요. 그죠? 어디에 있는 걸 3호기에 있는 걸 1호기에다가 다 붙여 넣었어요. 그죠? 그러면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호기 들어가 봐도 아까 3호기에서 정의했던 거 그대로 보여져요. 볼게요. 그러면 이제 3호기에서 썼던 툴이나 이런 것들이 아, 이렇게 그러네요. 나타나죠. 아까 마지막에 나사산 그 추가한 거거든요. 3호기에서 썼던 조건을 1호기에다가 다 복사해서 넣었더니 여기에 그대로 왜 나오더라. 나사산 추가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3호기. 그죠? 그대로 들어오네요, 진짜. 자, 그렇듯이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여기에서 들어갔을 때요사그 프로필 사용자 프로필이 굉장히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겠죠. 네, 네. 그러네요, 진짜. 자, 요렇게 해서 프로필을 정의해서 내가 사용자 프로필을 임의적으로 기계별로 만들던가, 네. 또는 사용자 이름별로 만들던가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뭐 이거 하시면서 뭐 궁금했던 거 있어요? 뭐 아니요, 뭐 워낙 설명을 잘해주셔서.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또 뵙고요. 영상이 마음에 들면 뭐 해야 돼요? 좋아요랑 구독을 좀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 뭐 댓글도 달아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또 봬요.